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일리 코디룩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일상에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직장에서 오피스룩으로도 소화 가능한 느낌으로 코디해본 데일리룩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룩들은 미수 제품으로 상의 4가지와 하의 2가지로 코디를 해봤고요. 일부러 코디하기 쉽게 컬러나 스타일링이 조화로울 것 같은 제품들로 구매를 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굉장히 얇아서 롱팬츠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얇습니다, 원단이. 그리고 와이드 팬츠라서 저처럼 하체 비만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체 라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체형 가리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턱이 잡혀 있어서 이런 디테일 때문에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고, 일단 요새 로우웨이스트가 유행이더라고요. 로우웨이스트는 제가 뱃살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전은 못하겠고 일부러 조금 내려 입으려고 한 사이즈 큰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명 You Do Girl Young 로우웨이스트라고 해줄게요.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보여드릴 건데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블라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켓으로도 활용하기 좋고요. 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해서 자켓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M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상콤한 블루 컬러여서 캐주얼하게도 입기 좋고, 이게 좀 각이 잡혀있다 보니까 슬랙스랑 스타일링 해주면 세미 정장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면은 일상복으로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다는 점, 이 블라우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로 이 블라우스 제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여름에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청바지랑 스타일링해서 입어도 어울리고, 이렇게 스커트랑 스타일링을 해줘도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핏도를 맞도록 입기 좋은 블라우스고요. 어깨에 살짝 이렇게 턱이 잡혀 있어서 어깨 라인에 딱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슬리브가 여유로운 핏이라 팔뚝살이 사라지는 매직을 봤어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크롭이다 보니까 스몰 사이즈 혹시 짧을까봐 일부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기장도 나쁘지 않고 약간 넉넉하게 입어서 너무 타이트한 느낌도 없고 체형 보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가. 다음으로 이 탑 보여드릴게요. 이 탑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보시면 이렇게 게더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게더링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포슬포슬, 퐁슬퐁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귀엽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여기는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은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상체는 좀 마른 편이어가지고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잡혀야지 핏이 좀 예쁘게 살아나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컬러가 라이트 그린 컬러여가지고 여름에 봄에 입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 청량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원단이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에 착용하기 좋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안에 막 비치기 때문에 유교결 분들은 안에 비친다면 나시티 같은 거를 같이 입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에 살짝 비치다 보니까 안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탑? 짧은 탑 같은 거를 같이 입어주면서 심심하지 않게 코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슬리브리스 탑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굉장히 짱짱해요. 가격에 비해 컬이 진짜 미쳤어요. 늘어나거나 금방 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각사각한 원단이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은 보트넥이어가지고 목, 어깨 라인이 일자로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슬리브리스 제품인데 자신있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그냥 블랙 슬랙스에 받쳐 입으면 정장 스타일로도 뚝딱일 것 같아요.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린넨 소재로 굉장히 얇고 시원한 원단이에요. 여름 입기 좋은 치마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튼실한 편이기 때문에 쇼트스커트를 못 입는데 이 치마 기장이 딱 저한테 종아리 중앙까지 와서 하체가 튼실한 부분을 딱 가려주기 때문에 하체 비만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라인 스커트여서 저는 H라인은 또 못 입거든요. H라인은 하체가 또 부각되어 보이니까 이게 A라인 스커트여서 제가 이 치마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귀엽게 스타일링 할 수 있고요. 여름 입기 좋은 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코디룩 영상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미쏘 제품들과 함께한 데일리룩 영상이었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